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뭐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작 타점을 잘 잡아야 결국에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잘 사고 잘 팔아야 수익이 되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 좀 그림들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 하나만 좀 명확하더라도 수익을 보는데 짧게 지금 같은 장 제가 트레이딩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트레이딩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 또 어떤 거를 기준 잡고 매매를 하면 좀 도움이 될지, 제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할 내용들,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짧게, 최대한 좀 짧게 해서 영상이 매번 너무 길어져서 참 우리 꾸준하게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얼른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자, 이렇게 좋은 정보도 제공해 드리는데 최소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실적적인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좀 다시 짚어드리면 일단은 뭐 실적 전망치는 당연히 뭐 꾸준하게 우상향해 줄 그림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시세도 지금 같은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시젠이나 이런 기업들은 단발성으로 우리 피크성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정 특정 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피크를 찍고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런 피크성 실적들은 주가 자체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일정 특정 부분을 저항을 돌파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 자체도 그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마진에 대한 제품들,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또 증증도의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또 다국적으로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또 실제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뭐 램시마 SC라든지 허주마, 트룩시마 같은 상품들, 그런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좀 다국 하면서 좀 매출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꾸준하게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분기별 평균 ROE를 보시면 최근에는 좀 그렇게 썩 좋진 못했지만 이제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라고 했을 때뭐 지난 우리 1분기, 2분기 이렇게 2020년 들어서는 그래도 평균 ROE가 한15 정도를 중간치를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먼저 제목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에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우리 99,000원에서 10만 원 라인이 굉장히 맥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이렇게 저항받던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면 다시 그 라인을 지지를 받아주면 아주 너무 좋다. 지금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99,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만 좀이 녀석이 자리를 해준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또 새로운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추가적인 지속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오늘을 제외하고 연속 4일 연속 음봉이 뜨면서 이렇게 좀 줄곧 하락을 했는데 지금 최근 시장, 이건 지금 딱 시장에 맞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쵸?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같이 좀 움직여줬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제가 뭐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하락과 눌림, 그러니까 하락과 조정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 자,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붙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HLB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을 할때 당시에, 이 3일 연속의 하락 당시에는 거래가 점점 더 수반이 됐던 건데, 오늘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떴고, 오늘 종가가 전일에 이런 시세를 다 감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외부적인 영향, 시장의 영향 정도로만, 시장만큼만 상승했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하긴 합니다. 이 중간에 이 음봉 두 개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실리긴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기는 하나,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졌고, 거래 수치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이 이틀치 하락만큼만 이렇게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딘가에 막 기대어서 이렇게 뭐 지지를 받고 뭘 하려고 하는 그림은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시장 흐름에 맞게끔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거고 이 종목의 성과가 어떻고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우상향이 어떻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 흐름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우리는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어떤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또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보조지표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뭐 여러분들 본업이 다 있으실 테고 저야 뭐 하루 종일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빨간색, 파란색만 봅니다. 다른 색깔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하시는데도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팩트 있는 것들 한두 가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스토캐스틱만 딱 놓고 이것만 가지고 스토캐스틱이 침체를 가리키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든 시기가 매수 타점이라 보고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10개를 비교했을 때 10 중에 80% 이상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도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짓 없이 제가 직접 한번 검증을 해드릴게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0분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다 깔아놨고요. 자, 뭐 몇 프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자리부터 단 1%라도 오르냐 안 오르냐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1%의 수익도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자리,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침체가 벗어나는 자리예요. 골든크로스나 침체가 벗어나는 자리. 자 그런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 10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 여기서부터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자, 침체 이후에 급등을 보였죠. 자 10개입니다. 자 그 하나, 그 다음 두 개도 보세요. 여기 골든크로스 나타나는 자리, 골든크로스 나타나는 자리부터 수익 여기까지 뽑아냈죠. 여기도 이런 자리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자 어쨌든 횡보를 보이다가 이만큼 또 수익이 났고 가져오니까 또 여기까지라도 최소 수익이 났어요. 자 골든크로스 자리부터 수익, 그 뒤는 더 급등했네요. 엄청 올라갔네요. 갖고 있으면. 그쵸?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벌써 네 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이 다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좀 약한데, 뭐 파란불, 이거는 뭐 어떻게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제외할까요? 여기도 이렇게 수익이 나긴 했는데, 이건 제외합시다. 자, 침체가 깊은 구간만 좀 살펴볼게요.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골든크로스, 올라가죠? 여기도 골든크로스 뭐 이거라도 올라는 갔는데 여기서 뭐 수익 실현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수익은 수익이니까 낄게요. 여섯 개 봤고요. 자 여기서 벗어나는 자리, 여기서 벗어나는 자리 이만큼 올라갔네요. 여기서 뭐 손실은 뭐 손실이긴 하겠지만 일곱 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침체가 깊어서 올라간 자리 여덟 개 여기도 여기 침체 골든크로스 벗어나는 자리 여기 아래 꼬리네요. 아홉 개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 라인 뭐 최소 횡보네요. 10개 중에 뭐 한 두세 개 빼고 확연하게 올라간 거 못해도 여섯 일곱 개는 되죠. 미니멈 잡아도. 그럼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요? 물론 주지표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보조지표니까 시세에 따라서 시세를 가지고서 만들어주는 그래프니까 후행성 지표잖아요. 보조지표가 대부분 다 후행성 지표예요. 주가가 현재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보조지표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거를 주지표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매매를 할 때 그나마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뭐 30분봉에서 이평선을 봅니까? 뭐 볼린저 밴드를 봅니까? 일목균형표를 봅니까? 아무것도 안 놓고 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풀이를 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죠.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만 해서도 리딩해서 수익 다 나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해서 우리 최근 시장에서도 수익을 다 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하락장이었죠. 근데도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다 봤어요. 물론 다른 조건들이긴 합니다. 이런 이제 다른 조건들이기도 하지만 저도 또 참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어제 매매해서 우리 부회 회원님들은 이런 식으로 또 단타성 종목들로 편입을 해가지고 보세요. JFA 12만원, SB 인베스트먼트 뭐 150만원 가까이, JFA 14만원, 현대로템, SB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일부는 뭐 급등주만 추천한다, 뭐 수익률 보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수익률 어떻게 본인이 보장을 합니까?
저도 보장 못해요. 저도 이거 몇 프로 갈 거다 보장 못합니다. 우리가 사야 될 자리, 샀을 때 매수를 했을 때 메리트 있을 법한 자리, 이거 다 어제 하루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선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 뒤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비교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거나 이 자리에서는 오를 수 있다, 오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추천을 하는 거고, 그 뒤에는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길지 어떻게 모릅니다. 그럼 변수에 맞게끔 손절가에서 정확하게 또 손절을 하고, 그러면 뭐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나오고 나서 다음 종목으로 또 편입을 해야죠. 마냥 물려 있어서 20% 30% 막 물려가지고 언제 올라오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투자금을 이제 묵혀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회비용적으로 손실이 큰 거예요. 더 그거를 4%에서 잘라버리고 5% 잘라버리고 혹은 뭐 더 길게 7% 잘라버리면 그 정도는 복구가 돼요. 그 정도는 맘먹고 하면 하루 이틀이면 복구 다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20% 30% 물려있고 또 일부 어떤 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급등주만 뭐 먹여준다 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안 되고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대원제약 뭐 저희는 뭐 상한가 안 먹어봤습니까? 대원제약 먹어보고 제일약품 다 수익 챙겨드렸잖아요.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제일약품 상한가 먹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날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자 보시면 5월 31일도 제일약품 추천드리고 6월 4일, 6월 8일, 8일, 8일 계속 추천드렸어요. 6월 3일 다 제일약품 추천드렸는데 상한가만큼 수익률은 아니에요. 11%, 17%, 뭐 13% 되죠. 왜 그럴까요?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추천을 계속 드렸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서 내일 무조건 갈 거라고.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게 상한가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상한가를 갈 거라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입니다. 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날 상한가를 갈 수 있던 것도 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원제약도 제가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이제 먹었는데, 자 이때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우린 현금화를 싹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돈이 많으니까, 현금이 많으니까 VIP 회원님들은 그거 가지고 뭔가를 사야겠죠. 그러면은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는 이날 16일날 대원제약을 제가 VIP 회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추천했어요. 이 당시에 유튜브에는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날 6월 16일 맞죠? 6월 16일날 대원제약, 자 매수가 여기 얼마, 동국제강도 얼마,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죠. 저가 매수를 한 거예요. 15일날 시장이 급락 나왔잖아요. 15일날이 코스닥 마이너스 7%까지 빠진 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감지수는 못해도 1.5배에서 2배는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은 마이너스 7에서 15%까지는 하락을 보이던 엄청난 폭락장이었어요, 그날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 다음날, 오히려 그런 시장 다음날이 이제 16일이거든요. 그런 하락에 대한 안정을 딱 이제 미리 포착을 하고, 우리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날 배팅한 종목들, 16일날 접근해서 17일날 하루 수익 본게 8% 10%대, 진양제약도 5% 6%대, 대원제약 30%대 먹었잖아요.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VIP 회원님들 27% 뭐 85만원대, 뭐 진양제약도 소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매매를 다 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게끔 좀 매매를 잘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때 대원제약은 유튜브에선 추천을 좀 안 드렸었어요. 왜냐면 약간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7% 빠지니까 약간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박수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좀 예를 좀 갖췄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원제약 다시 여기서 또 들어가서 이때는 이제 유튜브에서 추천 드렸죠. 그래서 이때 20%나 우리가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자리, 매매를 하기에 좋은 자리, 지금은 사면 살만한 메리트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접근할 때 이제 지금 현재의 단가가 여기다, 그러면 이 단가에서 총 먹을 수 있는 폭이 이거다 라고 했을 때 현재 단가 여기에요. 그럼 밑으로는 한 30% 확률, 밑으로는 30% 확률이고 위로는 70% 확률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70% 확률이 크니까 배팅을 하자 하고서 매수를 하는 건데, 이 30%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 주식은 100%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100%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렇게 광고하는, 과대 광고하는 회사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제 유튜브 보고 매매하세요. 그냥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100%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밑에보다, 사방의 확률보다 상방의 확률 쪽에 높은 것에다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가 주가가 포지션을 취할 때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손절이나 분할로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또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0% 30% 가서 대응하려면 복구가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준비를 하는 과정,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하는 단계에서 그냥 떡 사버리는 게 아니라 매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잘좀 판단을 해가지고 분할로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 지금 그런 거를 저를 통해서 배워가시면서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리딩 할 때 A 종목 얼마 사세요? 탁 사버리고 끝.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말고. 이거는 제가 농사 짓는 거다라고 비유를 많이 해드려요. 아, 농사 짓 때 뭐 지나가는 아무 땅에다가 씨앗 흘려놓으면 그게 열매가 자라고 싹이 틉니까? 땅을 갖고 놓고 걸음도 치고 비닐도 좀 씌워놔야 되는 거고 물도 꾸준히 줘야 되고 풀도 좀 뽑아줘야 되고 뭐 제가 농사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씨앗도 어떻게 돼요? 감자를 심을 때도 어떡합니까? 땅을 이렇게 감자는 제가 심어봤어요. 할머니 댁, 저기 조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감자는 제가 농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다 갈아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구멍 폭 뚫어서 해놓고 덮고 물 주고 해야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갖춰야 감자가 거기 이제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씨앗만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매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좋은 열매가 자라나겠냐고요. 주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하세요. 주식을 좋게 하시고요. 잘하시고요. 이런 그냥 그런 거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 갖고.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재테크를 하시는 건데 취미생활 같은 거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나 테니스 좋아해. 나 수영 좋아해. 안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주식도 안 하면 되긴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현금, 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보통 생각을 하시냐고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처럼 주식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농사를 잘 지을까라는 것처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까? 혹시나 뭐 동물이 와가지고 이걸 다 해칠까? 이런 고민들만 하시면 돼요. 감자의 입자가 어떻고 감자의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 가이드를 제가 좀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멘탈을 잡아드리는 게 종목은 제가 드리면 되니까 종목은 이 종목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분할로 매매하세요 하면은 거기서 사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분할로서 사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원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회원님들 돈 받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 회원님들께서 이제 막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하나씩 가이드를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매매하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관심만 갖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려는 그런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뭐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사실 뭐 저희 주주톡 채널이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을 했고 지금 오픈한 지 세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뭐 우리 15,000명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튜브 추천주를 통해서도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실제로 문의도 정말 많이 오고 있어서 우리 지금 상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쁘세요. 그래서 연락이 조금 늦다 보니까 또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저희가 뭐 연락을 묵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해주세요 하고서 연락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자본시장 법률상에 그런 게 불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모 경제 TV에 문자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그쪽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점, 법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내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좀 경험했는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혹은 우리 단타수장하고 뭔가 좀 뜻이 맞는 것 같고 한다 하시는 분들 우리 VIP 가입 문의를 좀 주시면 되는데 그 가입 관련된 문의를 일로 주시면 제가 또 가입 관련해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무료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무료 체험 비슷한 거 이제 다른 회사들 무료방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나는 그냥 공부하고 체험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좀 얻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관련된 문의만 이 번호로 받고 있는 거니까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면서 상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